있습니다. 지금 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Spatial Transformer Networks라는 논문이고요. 그 2015년도 뉴스에 났던 논문이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 예전에 엄태웅님이 하셨던 그 Deformable Convolutional Networks라는 논문에서 이 논문을 그 인용을 하면서 약간 설명을 그때 해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이걸 하고 싶어갖고 오늘 하게 됐고요. 네, 먼저 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저자들이 생각을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놨는데요. 아, 요 그림만 알면 실은 요 페이퍼는 요게 이제 그림의 내용에 답니다. 요 그림이. 그래서 이 스페셜 트랜스폼으로 네트워크라는 놈이 하려는 게 뭐냐면은 요쪽 이미지로 입력 이미지를 변환하는 동쪽으로 변환하는 그런 네트워크 설계를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자들이 왜 이런 걸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 CNN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근본적인 한계 중에 하나가 이 스페셜리 인베리언트하지 못하다 이런 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간상에서 그 크기가 변하거나 아니면 이제 로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위치가 이동을 했을 때 같은 오브젝트가 그런 그 공간상에서 변화가 있을 때그 네트워크에서 그와 같은 변화를 잘 탐지를 하지 못한다. 내지는 그와 같은 공간상의 변화가 있을 때 네트워크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을 한다거나 인식률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다른 결과를 초래를 한다. 이런 점이 이제 CNN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CNN의 기본적으로 그 갖고 있는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위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맥스플링 레이어가 있잖아요. 맥스플링 레이어가 실제로는 이제 다운샘플링 기능이라 뭐 2x2 픽셀이 됐건 뭐더큰 규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약간의 그 공간적으로 흔들림이 있더라도 이제 다운 샘플링 하고 나면은 그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 스페셜리 그 인베리언트하다는 이런 특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제약적이기 때문에 그 동적으로 그런 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원래 하려던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앞단에 얘를 넣어서 그런 점을 보완을 해보자. 이런 것이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점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고요. 결국 이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잘 정리된 이런 숫자를 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숫자들은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거나 아니면 얘처럼 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크기에도 변화가 있고, 또 이제 좌우가 약간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네트워크가 알아서 이와 같이 예쁜 형태로, 변환을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논문을 보시면 맨 앞에 나오는 그림인데, Special Transformer가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Special Transformer의 입력으로는 이와 같이 이제 일부러 찌그러뜨린 mnist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요. 찌그러뜨리고 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부러 노이즈를 막 집어넣습니다. 네, 그럼 스페셜 트랜스포머가 얘를 보고 가장 적합한 형태를 이제 추정을 해서 스페셜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으로는 이와 같이 스페셜 트랜스포머가 찾아낸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서 얘를 이제 그 디짓을 레코그나이제이션 해주는 네트워크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원하는 숫자를 더 높은 그 확률로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페셜 트랜스포머는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요 뒷단에 원래 있는 이제 다른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 앞단에다가 요걸 이제 낑겨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가 스페셜 트랜스포머 모듈 한 개입니다. 얘는 이제 내부에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로컬리제이션 네트워크랑, 그리고 그리드 제너레이터, 그리고 샘플러,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 로컬리제이션 네트워크는, 이것도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아주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인데, 얘는 하려는 일이 뭐냐면은, 좌표를 트랜스폼 해주기 위한 파라미터 매트릭스 세타를 얘가 찾아내주게 되고요. 학습을 통해서 프딕션을 해주게 되고, 이 결과물을 이 그리드 제너레이터라는 애가 받아가지고 그 파라미터 세타에 따라서 이쪽 인풋 이미지에서 이쪽 아웃풋 이미지, 요 양쪽 이미지들 사이에 좌표를 변환을 해주는 그리드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 대 좌표 매핑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를 이 샘플러라는 애가 받아가지고 이쪽에 있는 포인트와 포인트 값으로 이쪽에 있는 포인트를 매핑을 시켜주게 됩니다. 카피를 그냥 해줄 수도 있고요. 뭐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좌표 대 좌표 할때그 픽셀을 말씀, 각각의 픽셀에 대한 좌표를 정해준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XY 예. 코디네이트를 정해주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저자들은 이 로컬리제이션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실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고, 유일한 제약 조건은 뭐냐면 이 마지막 단에 리그레션 레이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뭐 프딕션 하려면 반드시 리그레션 레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모델만 아니면은 그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고, 이쪽이 이제 풀리 커넥티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돼도 상관없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뒤에 이제 실험 결과가 있는데, 실험에서는 그 레이어 4개짜리 CNN을 쓰기도 했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그냥 레이어 2개짜리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냥 적당하게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예, 같은 얘기고요. 네트워크 자체는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드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얘도 이제 뭐 노테이션은 복잡한데, 얘가 하려는 게 결국 요거거든요. V에 결국 이제 V에서 나오는 아웃풋 값을 우리가 이쪽에 있는 CNN에다 넣어줄 건데, 여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모른종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픽셀이 있을 텐데요. 요로 가는 그 이쪽 원래 인풋은 꼭그 형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요 예제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1,1의 그 픽셀 값을 요쪽에 이제 1,1에서 읽어오면 되겠죠. 또 10,1은 또 이쪽에 10,1에서 읽어오면 되고, 좀 고민할 게 없죠.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숫자를 꼭 그대로 읽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각형으로 얘를 이제 포획을 해서 이쪽 사각형으로 매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 모퉁이를 이쪽 모퉁이에서 읽어오고, 이쪽 모퉁이는 이쪽 모퉁이에서 읽어오는 거죠. 근데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 by 10이라고 하면은 이 100개 포인트의 그 코디네이트를 다 계산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공식에 따라서 매트릭스 연산으로 간단히 변환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로 간단한 예를 두 개를 들었는데요. 어파인 트랜스폼도 제가 예전에 제주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 리니어 트랜스폼과 다른 점이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AX 플러스 B의 형태라고 하면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쪽 파라미터 4개가 로테이션이나 이게 스케일링을 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되고, 요쪽 파라미터 2개는 상수값이랑 곱해지기 때문에 이제 XY 그 옵셋 값,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Y로 이동을 하는 것을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돌아가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런 형태는 전부 요 파라미터 6개 매트릭스만 있으면은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델링으로 이제 업바인 트랜스폼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드 제너레이터는 요 트랜스폼을 이제 찾아내 이 트랜스폼 요 매트릭스 자체는 앞에 이제 로컬리제이션 네트워크에서 찾아주게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로 이제 매핑을 해주는 거는 이제 그리드 제너레이터가 해주는 거고요. 이 업바인 트랜스폼이랑 다른 걸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텐션 모델을 이제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쪽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얘를 잡아다가 이제 적당히 크기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심 부분도 이쪽 모팅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니까 상수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소트로픽 스케일은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스케일링을 말하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스케일링, 그리고 XY 이동, 그래서 파라미터 3개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파라미터 3개로 모델링되는 이런 트랜스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훨씬 더 복잡한 그 트랜스폼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그 이쪽 그리드에서 이쪽 좌표 그리드로 이제 매핑을 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이쪽 그리드 제너레이터가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 샘플러는 이쪽에 얘가 이제 필요한 값들을 하나씩 여기서 이제 읽어오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미 다 아셨겠지만 그 개수를 하셨겠지만 예쁘게 정수 대 정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좌표가.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인터폴레이션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웃풋에서 이렇게 생긴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 원래 회전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있던 포인트는 여기서 읽어야 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건드려서 여기 6,3에 있는 요 픽셀은 원래는 여기서 읽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5 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값을 가져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뭐든지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지네릭한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인터폴레이션 함수를 모델링하는 샘플링 커널을 아주 지네릭하게 모델링을 하면 그 유어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그 입력인 U 매트릭스에 픽셀이 들어가고 얘를 X축으로 Y축으로 어떻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V 스페이스의 이제 포인트로 매핑이 되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요식 자체는 실은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간단한 이제 샘플링 포뮬러를 이제 매핑을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그 옆에 픽셀에서 읽어온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인티저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식을 보게 되면은 옆에 좌표에다가 0.5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플로어링을 해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라운딩이에요. 라운딩 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려는 점이 만약에 1.5였다. 그러면 2에서 이제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정수 값을 가지는 좌표에서 그대로 값을 이제 샘플링해 오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바이리니어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기는 약간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바이리니어 샘플링이 이제 X축으로 인터폴레이션 한번 해주고 Y축으로 인터폴레이션 한번 해주는 거잖아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근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우리가 정석에서 배우는 그 내분 값이잖아요. 그래서 양쪽 직선으로 이어서 중간 값을 따내는 그런 샘플링을 X축으로 한번, Y축으로 한번 해주는 건데, 그걸 이제, 그 샘플 형태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거 실제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세모로 삼각형 형태로 표시된 그런 직선이 됩니다. 네. 근데 의미는 어쨌거나 바이리니어 샘플링이 된다. 실제로 그 GPU를 사용해서 값을 이제 읽어올 때도 이 펑션을 그대로 쓸 필요는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의미에 따라서
쉽게 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샘플링을 이제 그 실제로는 요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가까운 이미지 인티저 좌표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바일리뉴 인터폴레이션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지금 뭐 픽셀 몇개안 되니까 이렇게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 픽셀이 많으면은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걸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냥 큐빅 스플라인 같은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는, 왜냐면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인터폴레이션 샘플링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하려는 요걸 하려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미분간하게 만들어야 앞단에 있는 CNN으로부터 학습한 결과가 백프로퍼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얘도 이제 이런 앞에서 보여준 샘플링 그 식이 미분 가능하다. 요걸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인 U와 X로 이제 미분을 해보면 미분이 잘 된다. 물론 이제 이 샘플링 펑션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좀 식이 지저분하게 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 그레디언트 내지는 서브 그레디언트를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스페셜 트랜스포머가 사용하는 매트릭스를 찾기 위해서 별도의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그 따로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앞단에서 그 원래 사용을 하는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돌리게 되면 뒷단의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도 뒷단이 아니고 앞단이군요. 얘의 그 오퍼레이션도 그 최적으로 저절로 최적의 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예. 그러면은 그 학습을 시킬 때도 결국에는 예예. 그냥 일반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처럼 예.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학습을 하게 하는 건가요? 그 매트릭스 자체도 다? 예, 그냥 똑같아요. 학습은 똑같아요. 그냥 요 모듈만 앞에다 붙여놓고, 원래 이거 없었을 때랑 똑같이 그냥 학습을 시키면 얘는 덩달아가지고 알아서 학습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가 알아서 이제 그 트랜스폼 매트리스를 만들어요, 자기가. 근데 그 예전에 그 디포머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도 그 자기가 알아서 그 옵셋을 계산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자기가 알아서 학습한다. 그런 맛에 뉴럴 네트워크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얘기고요. 아, 그리고 특이한 점이 그이 아, 스페셜 아까 그 트랜스포머 학습에서 그러면 뒷단에 CNN이 하나 더 있으면서 그냥 소프트맥스로 로스가 계산되는 건가요? 그냥 원래 이게 없는 거랑 똑같이 그냥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숫자가 딱 중간에 잘라지고 아까 노이즈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와, 예, 제이 자료 끝에 보면 신기하네. 예, 제가 코드가 있는 깃허브도 다 이렇게 링크를 해놨는데 그 코드도 엄청 간단해요. 그냥 그 앞에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가 몇개안 되잖아요. 그냥 층두개 정도 만들어 갖고 파라미터는 이제 이 매트릭스 파라미터 뭐 여섯 개 정도 공공만 딱 해주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럼 알아서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처음에 나왔을 때그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근데 그럴 법도 좀 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연구가 좋은 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앞단의 구조가 이제 모듈 하나인데 이걸 여러 개를 낑겨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단에만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막 집어넣기도 하고요. 병렬로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병렬로 넣는다는 얘기는 그 이미지에서 포커스를 여러 오브젝트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지에서 이제 내가 특별히 그두 사람의 얼굴을 잘 찾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은 이 네트워크를 두 개를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제 뒤에 이제 그 이미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실험은 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은 이제 MNIST 데이터셋으로 일부러 찌그러뜨리는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제 하는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릿뷰 하우스 넘버라는 데이터셋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약 20만 개 정도의 그 외국 집은 그 번지 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굉장히 좀 크게 붙어 있잖아요. 그 사진들을 20만 개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숫자를 이제 읽어내는 그런 실험이 되겠고, 그 세 번째는 이미지넷이랑 비슷하게 약 200종류의 새들을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MNIST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원래 MNIST 데이터셋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이 일부러 이렇게 약간 좀 왜곡을 많이 시키고 또 돌리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때 일부러 막 노이즈를 막 집어넣어요. 그런 셋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토션은 여기 보면은 뭐 로테이션 하기도 하고, 로테이션 스케일 트랜슬레이션 한꺼번에 적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더 심하게 프로젝티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자 물체에다 그림자를 외부에서 빛을 줘서 그림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자 형태가 이제 뭐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뭐 가로세로비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나오는데, 그런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티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레스틱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은 그 여기 뒤에 보면은 thin plate spline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요렇게 그러니까 마치 철판이 휘어지는 것 같은 형태, 이런 형태의 트랜스폼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 우리가 큐빅 스플라인이라는 그 곡선이 있잖아요. 큐빅 스플라인 곡선을 투디멘션으로는 이제 확장을 하면은 이 thin plate 스플라인이 되거든요. 이제 얘는 파라미터가 좀 굉장히 많고 복잡한 연산인데, 그런 형태로 왜곡을 시킨 게 이제 일레스틱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스페셜 트랜스포머도 어파인 트랜스폼, 그리고 프로젝티브 트랜스폼, 그리고 씬 플레이트 스플라인 세 가지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결과치인데, 요 스코어는 어떻게 매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스페셜 트랜스포머가 붙어 있는, 아이고, 예, 네트워크의 경우 성적이 훨씬 더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훨씬 더잘 나오더라.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은, 아무래도 CNN이 붙어 있는 애들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보다 더잘 나온다. 그 이유는 이제 얘는 CNN의 경우에는 그 풀링, 맥스 풀링하는 레이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스페셜리 베리언트한 점을 좀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있기 때문에 걔가 또 여러 가지 피처들을 잘 뽑아내기 때문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보다는 저더 이제 좋은 스코어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입력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애들이 들어가도 이와 같은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스스로 찾아서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서 이제 웹코그나이제이션 해주는 그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집어넣으면은 인식률이 향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사각형이죠. 얘는 이제 어파인 트랜스폼인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의 사각형을 찾아내서 적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얘가 더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넣은 거예요. 스페셜 트랜스포머를. 두 개를 넣어서 이미지에서 요 블락을 이제 찾는 스페셜 트랜스포머를 하나를 두고, 요 블락을 찾는 트랜스포머를 또 하나 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트랜스포머가 요 지점에 특화된 최적화를 할지는 그잘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얘에 특화된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가지고 당연히 채널 1에다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잘 정리된 그 아웃풋이 나올 텐데, 얘가 만들어낸 매트릭스를 여기다 적용을 하면 그잘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이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얘두 번째 매트릭스가 얘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는데, 1번 애들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잘안 맞지만 2번 애들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잘 맞더라. 여기 잘려서 약간 이렇게 나왔지만 그걸 보여주는 실험이고요. 이게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딥마인드에서 직접 올린 거고요. 유튜브에 링크해 가시면은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글씨들이 이제 둥둥 떠다니네요. 막 물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도 얘가 계속 다이나믹하게 이 사각형을 찾아서 이렇게 아웃풋 출력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웃풋되는 사각형들은 이제 크게 움직임의 변화가 없죠. 이걸 보고 이제 디지털 레코그나이제이션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심플레이트 스프라인 같이 복잡한 형태에서도 계속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예, 달라지는 이 매트릭스를 추정을 해서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는 아웃풋을 만들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전에 보여드린 거고요. 당연히 얘는 잘 되지만 얘들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얘랑 얘는 인디펜던트하게 각각 알아서 학습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리트 뷰 하우스 넘버라고 그 집에 번지수를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한 건데요. 이게 약 2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실험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제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 맨 앞단에다가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델처럼 앞에다 딱 하나만 넣어가지고 그 실험을 하기도 했고요. 중간에 막 여러 개를 더 집어넣었어요. 여기도. 얘는 지금 네 개를 넣었는데 처음에 하나 넣고 중간중간에 막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얘는 이제 인풋 이미지를 통째로 보고 저 계산을 하지만 여기부터는 이제 CNN이거든요. 원래 그 있는 CNN. 여기서는 이제 얘들이 찾아낸 컨볼루션 결과 휘처맵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해도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이 향상은 안 됐어요. 이제 여기서 여기는 0.1밖에 향상이 안 됐죠. 여기서는 여기 똑같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약간 향상이 좀 있었는데 그럴 바에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더라. 이 세 번째 실험이 약간 재미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실험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많은 이미지, 200종의 새들의 이미지인데 이미지 자체는 되게 많아요. 트레이닝 이미지가 6,000개, 테스트 이미지가 5,800개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이 다 제멋대로예요. 예쁘게 생긴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중심이 벗어나기도 하고 작게 있기도 하고 뭐 다 그런데 여기다가 스페셜 트랜스포머를 두 개 또는 네 개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논문에서 사용한 이 CNN 자체가 굉장히 그 좋은 CNN이에요. 이게 그 인셉션 네트워크를 약간 변형을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만 해서라도 기존 연구들보다 스코어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여기다가 앞단에다가 얘를 더 넣어가지고 성능을 더 높였다는 거죠. 두 개를 넣어서도 올라갔고 네 개를 넣었더니 더 올라갔다. 요 위에 있는 네 개, 다섯 개 이미지가 두 개를 넣었을 때고 여기 아래줄은 네 개를 넣었을 때인데 여기 있는 이 사각형들이 각각의 스페셜 트랜스포머들이 찾아낸 그 사각형들이고요. 또 약간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 게 그 일부러 시킨 거는 아니죠. 이제 그 자기가 알아서 이제 찾아낸 사각형들인데 얘네들은 이거 아마 어텐션 모델로 했을 겁니다. 예, 어텐션 트랜스폼을 한 경우니까 이 사각형이 틀어지지 않고 딱 그대로 사각형 모양 그대로죠. 근데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이 빨간색 사각형은 대부분 이 새들의 머리 모양을 찾아냈더라. 그리고 이 초록색 사각형은 대부분 이 바디의 센터를 찾는 그런 학습을 했더라.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었고요. 이 4개짜리는 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것저것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미 좋은 아주 좋은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에도 성능을 더 높이는 데쓸 수가 있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 지난번에 그 디포머블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 언급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요 논문이 이제 올해 나온 논문이다 보니까 2년 전에 나온
실제 딱 2년은 아니고 이게 2015년 말이니까 한 1년 반 정도인데 그래도 아 옛날로 보니까 당연히 이게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다른 점이 뭔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욜로 매핑을 이 샘플링하는 좌표를 매핑을 해준다는 공통점이기는 한데 얘는 이제 컨볼루션 해주는 이 컨볼루션 할 때 이 좌표들에 대한 매핑이거든요. 그래서 디포모블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는 요 점 하나하나들에 대한 옵셋을 계산을 해줘요. 그 요 점 하나하나들이 만약에 요 컨볼루션을 3x3으로 한다 그러면 9개의 픽셀이 있을 텐데 9개의 픽셀들에 대한 옵셋을 다 계산을 따로 해줍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얘는 반대가 아니라 약간 다르게 이 트랜스포머라는 매트릭스의 파라미터만 찾아줍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그 트랜스포머 간단하면 아까 뭐 어파인은 6개, 그 어텐션은 파라미터 3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아주 적으면은 쉬울 수도 있는 거고 이 트랜스포머가 아주 복잡하면 뭐 신플레이트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얘가 더 이제 계산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점은 얘는 스페셜 트랜스포머는 얘는 여기서 갈 때 요 연산이 공짜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예, 샘플링을 하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주는 연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요 컨볼루션을 원래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 해야 되는 컨볼루션인데 그 컨볼루션 해줄 때 좌표만 옵셋을 더해줘갖고 약간 좌표만 바꿔갖고 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연산이 공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아, 우리가 훨씬 더 계산량이 적다라고 이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반면에 얘는 이제 아주 간단한 그 트랜스폼만 할 수가 있고 얘는 그 thin plate spline이나 그 뭐 다른 말로 해주면 이제 워핑인데 그런 복잡한 연산, 복잡한 트랜스포메이션도 지원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두 가지의 이제 공통점은 그 미리 슈퍼바이즈를 할 필요가 없이 완전히 퓨얼리 데이터로부터만 학습을 해서 지들이 파라미터를 알아내더라.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결론인데요. 예, 보신 바와 같이 이 스페셜 트랜스포머라는 애는 그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기특하게 그 전체 네트워크에서 하려는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서 그 처음에 들어오는 인풋 이미지 또는 피처 맵을 뒷단에서 더 인식을 잘하도록 쓸모 있는 방향으로 그 스페셜리 트랜스폼을 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얘는 미분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좋은 네트워크 있으면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런 점을 실험으로 밝혀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나온 지 오래된 논문이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관련된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그 슬라이드는 여기 두 개를 많이 참조를 했고요. 특히 여기가 이제 터키 어느 대학에 있는 실험실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 같이 페이퍼, 최근 페이퍼들 많이 스터디를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중요한 페이퍼들을 스터디, 리뷰를 하는 슬라이드를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많이 참조를 했고,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가 직접 설명한 그 동영상도 있고요. 여기 GitHub에 가면은 텐서플로우도 있고, 뭐, 다른 걸로 된 코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나 간단해서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이 코드들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affine transform이랑 attention은 보면 똑같이 매트릭스 곱 연산으로 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그냥 단지 attention은 솔직히 보면은 그게 제로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예, 예. 그러면 그냥 학습을 시킬 때 어파인인지 어텐션인지 구분 없이 그냥 6개 파라미터 있는 매트릭스에 들어갈 애를 알아서 연산하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뭐로 딱 이렇게 정해놔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실제 코드를 보게 되면 그 그냥 매트릭스 디멘저만 정해가지고 넣어주는 것밖에 자유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 아까 그 어텐션 같이 중간에 일부러 0으로 만들려면은
뭔가 그 꼼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이제 페이퍼에서 일일이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거보다 더 복잡한 연산을 하는 트랜스폼을 하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미분이 가능한 형태의 그런 약간 수식에 맞게 그렇게 디자인을 좀 해서 학습을 시켜야겠네요. 예, 그런 거면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심플레이트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그 설명에 나온 걔네들은 이제 16포인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무려 48개짜리거든요, 매트릭스가. 제가 그 트랜스폼에 대해서 약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트랜스폼만 잘 정의를 해주면 된다고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이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논문 자체가 간단해서 별 궁금한 게 없으시죠? 아,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잘 이해가 궁금한 됐습니다. 궁금한 게 없습니다. 아, 예.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런 거 맞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쯤에서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교수님 왜 그러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